자, 그 다음에 이 형에 대해 이거는 뭐이 구조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 좌우 대칭이다. 여기가 센터라니다. 그 다음에 요힘 P가 있죠. 그 다음에 이게 고정 도래인데 도래에서의 당연히 이런 말은 없어도 아마 차를 무시한다. 그러면 이때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이 도로에 연결된 줄의 장력은 같습니다. 이게 P가 되어집니다. 또 그리고 또이 경우에 자, 또 이때 이렇게 끊어버립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때 이거는 같은 줄이기 때문에 이 장력이 P가 되어지겠습니다. 그리고 이 구조물 상호다 이때에 이 줄의 장력도 P가 되어집니다. 왜?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그래 놓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때 뭐이힘 피드를 여기까지 연장시켜 버리면은 때 요놈의 이한 수직 불리 있겠죠. 또 수평 불리 있을 것이고 요놈의 이한 수직 불리 있고 수평 불리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2분의 알파, 이것도 2분의 알파, 이걸 못할 때 P의 코사인의 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. 이것도 P 코사인 2분의 알파니까 이거 곱하기가 되죠. 따라서 마찬가지 수직력 총합제로 마이너스 W는 아래쪽 플러스 이때 P에다가 코사인 2분의 알파에다가 같은 게두 개니까 이퀄 제로가 됩니다. 그래서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까? 이거 1번으로서 이렇게 되겠다. 자, 이렇게 됩니다. 이것도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뭐 역시 대단히 그 오랜만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. 자,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득점을 해야겠죠. 자, 그다음에 탄성 에너지인데 이때 뭐 이게 정답은 1번이 되겠죠. 탄성 에너지에 대한 일반식 때 충력에 대해서는 EEA의 충력 제곱에 dx, 휠 모멘트에 대해서는 뭐다 EEI의 m 제곱에 dx. 자, 전단력에 대해서는 EGA의 s 제곱에 dx인데 향상계수 알파 s. 또 밑을 모멘트는 EGJ분의 T 제곱의 DX가 되어집니다. 이게 일반식인데 이 경우에 이때 휠 모멘트죠. 휠 모멘트에 대한 것입니다. 그때는 이 항만 갖다 쓰면 되겠죠. 그것이 바로 정답 1번이 되겠다.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 문제도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 정답 체크. 3초 이내에 정답까지 체크가 되어야 되겠죠. 그저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을 때 H면에서 MA 된다. 이거는 이제 그 자, 이 문제는 뭐다?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. 난이도가.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처짐의 각법의 때 하중 한 공식이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때 자 양단 고정으로 봤을 때 이것이 A단 B단이고 전체 길이가 L일 때힘 P가 여기 있습니다. 이것이 AB가 됐을 때자 AB 부재에서 A단의 하중한 거다 마이너스에서 L 제곱분의 PA의 반대쪽 제곱됩니다. AB 부재수 5단, B단의 하중항입니다. 때 플러스의 L 제곱에다가 P의 반대쪽의 제곱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CBA가 되어집니다. 자, 이걸 바로 이용하는 수는 없죠. 이것은 우리가 양단 고정으로 봤을 때 하중항 공식인데 보니까 여기가 B단이 롤라 단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B단이 롤라가 됐을 때 되겠죠. 자, 이렇게 됐을 때 HAB가 됩니다.
이런 것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뭐다 이때 수월하게 진행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경우를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이 경우에 MA는 HAB 자 HAB도 초진강법에서의 기호입니다. 기호 H 그것은 이런 약속입니다. CA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CBA가 되어집니다. CAB는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. L제곱에다가 P에다가 반대쪽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CBA L제곱에다가 P A제곱에 P가 되어지겠습니다. 자, 그래 놓고서 뭐 이때 뭐 그냥 마이너스에서 L이 5m죠. 5의 제곱 P가 50, A가 3m, B가 2m,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L. 자, L제곱, 5의 제곱, P 50, A가 3 곱하기 2가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면, 원래는 이거 원거북 해야 되는데, 자,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마이너스에 42가 나옵니다. 마이너스에 42kN 미터 이렇게 되어집니다. 자, 과연 이제 이때 뭐,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됩니다. 또, 우리 교재에 제가 이게 뭐, 있었는지 없는지 좀 기억하겠지 못하는데, 어쨌든, 이렇게 풀어서 갑니다. 아, 그래서 토목기사에서 역학하고 철권이 가장 어렵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때그 처진각법에 대한 처진각법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유리하다. 그래서 이 경우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.